오늘은 다음 사전과 네이버 사전을 이용해서 중국어의 발음을 다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즐겨 쓰는 것은 다음 사전인데요. 다음 사전은 이렇게 표에서도 자유롭게 쓸수 있어서 좋습니다. 발음을 달고 싶은 부분을 복사해서 제공해드린 링크로 들어가면 다음 중국어 관련 서비스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밑으로 한참 내려보면 여기에 중국어 변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국어 다음을 선택한 후 복사한 부분을 붙여넣습니다. 그냥 병음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발음이 한 개씩 나오고요. 다음을 선택하면 가지고 있는 모든 발음이 나옵니다. 변환을 누른 후 처음부터 끝까지 복사를 해서 표에 갖다 넣으면 이렇게 한 줄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발음이 두개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각각 다 출현하기 때문에 이 단어에 어떤 발음들이 있는지 알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선택하면서 실력도 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사전은 이렇게 문장 전체에서 단어의 뜻도 알고자 할때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글한 편을 다 클릭해서 복사한 후 네이버 사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네이버 사전은 첫 화면에는 유용한 도구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중국어 분석기가 보입니다. 이 중국어 분석기가 굉장히 유용해서요. 중국어 분석기를 누르면 여기에 문장 분석기가 나오고, 이 문장 분석기에 글한 편을 넣고 분석하기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문장 전체에 발음이 달리고 오른쪽에 단어가 다 드러납니다. 아쉬운 것은 이 문장 그대로 복사가 되지 않고 여기에서 복사하기를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발음이 따로 뜬다는 거지요. 중국어 문장 밑으로 발음이 따로 달리면 좋을 때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오른쪽에 단어의 뜻이 다 나와서 참 좋은데 끝까지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낫지요.